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선인장은 화색이 다른 꽃끼리 수정을 하면 평범한 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독특한 나만의 화색을 갖는 그런 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꽃은 수명이 있고요. 수명을 다한 꽃은 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폈던 꽃도 질 때는 초라하고 지저분하게 느낄 수가 있지요. 수정을 시키지 않았다면 시든 꽃은 따내어도 되지만 붓질을 하여 수정을 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을 수분시키면 암술 머리에서 꽃가루 갈매기 자라나와서 씨방까지 도달하는 데는 꽃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리는데요.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꽃을 바로 제거하면 시방이 전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새로 활짝 핀 예쁜 꽃과 시든 꽃이 섞여 있는데요. 왼쪽의 백화는 시든 꽃이 없어서 깔끔하고요. 오른쪽의 노란 꽃이 피는 가제발 선인장은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지죠. 저는 수정을 시켰든 안 시켰든 꽃잎을 잘 제거하지 않는 타입이긴 하는데요. 시든 꽃은 식물의 에너지를 뺏어오거나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요. 이런 개발 선인장의 경우는 잎이 하늘하늘해서 꽃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따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암술머리고요.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꽃가루가 묻자마자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꽃가루에서 관액이 자라나와서 여기 씨방이 생길 자리까지 자라나와서 서로 수정이 되어야 완전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시든 꽃을 따내서 꽃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냈고요. 꽃잎을 우선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것이 암술이고요. 우리가 암술 머리에 수정을 시켰지요. 그러면 이 암술 머리부터 여기까지 꽃가루 관액이 자라나와야 수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붓질을 해도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수정은 3일 정도면은 끝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꽃잎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수정시킨 날짜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꽃잎을 한번 제거해 볼 거예요.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이 개발선인장은 꽃가루관이 자라서 수정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수정시킨 꽃잎을 모두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시방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수정시킨 분들은 꽃잎을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은 종에 따라 수정되는데 6개월 이상도 걸리니까요. 개발선인장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기다린 거고요. 이거는 시방이 생길 자리를 모두 제거한 꽃이고요. 이거는 시방 부분을 남기고 자른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느끼시겠죠? 보통 저는 시든 꽃잎을 따내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말라 비틀어져서 아주 작아져서 그렇게 흉하지는 않는데요. 개발선인장은 선인장에 비해 다화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시든 꽃이 많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많이 따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한 것이고요.
결과는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